할렐루야. 11월 4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제 금요일 날 또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하나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는 이른바 물질에 관한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 6절에 성경은 물질에 대하여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은 곧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게 뭔가 하면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그 전에 비교의식입니다. 내가 전에 했던 기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행진을 막았던 것은 과거의 기억입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파, 마늘, 양파, 부추, 고기들, 이것들이 광야에서 그들은 환각처럼 떠오르면서 이 팍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제조해서 직접 주신 하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까지 하고 있는 그 양식에 대하여 그들은 아주 혐오와 어떤 면에서 보면 고개를 내저으면서 싫어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흔드는 것이었는지 그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세요, 집을 사는 사람, 산 사람은 아마 1년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또 힘들어집니다. 차를 산 사람들 한 달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뭐 침대를 산 사람은 뭐 일주일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한성이 있어요. 감가상각이 됩니다. 얻는 순간부터 만족도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는 만족도 앞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만족도가 떨어진 자리에 불만이 쌓이고 불평이 자리하고 원망이 터져나오는 곳인데요. 그러므로 자족한다 하는 말은 뭔가 존재됨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은 자의, 은혜를 아는 자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하는 말은 경건은 비교함으로써 그 경건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말씀한 거 기억하시나요? 자꾸 비교하면 여러분 열등감, 교만함, 아니면 우울감, 그리고 뭐 이런 등등의 마음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결국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오늘 존재됨을 감사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엄청난 선물이 없어요. 네? 우리가 뭐 여러분들 시험을 봤을 때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한 거로 인하여 기쁘잖아요. 네? 12년 준비한 시험에 합격하면 아마 12년 기쁠까요? 1년 준비한 시험에 합격하면 1년 기쁠까요? 어쨌든 땀 흘리고 노력한 것만큼 기쁩니다. 어떤 분은 고시 시험에 1차 합격하고 60이 되도록 합격을 못해서 50년 동안 고시만 준비하던 그런 아주 고시 폐인처럼 돼버린 아주 안타까운 인생이 있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늘상 합격한 사람이나 아니면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된 사람만 부러워하고 자신을 한탄만 하고 산다면 내 인생이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신 은사를 기억하며 자족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바보도 없고 천재도 없습니다. 네, 이 땅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 나는 바보요, 나는 열등생이요, 나는 우등생이요 하고 있지, 하나님 나라에는 각자의 다양한 은사만 존재해요. 기둥이신 그리스도와
기둥에 벽돌된 우리, 창문된 누구, 대문된 누구, 인테리어된 누구, 익스테리어된 누구,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심마다 아름답게 세워가는 집일 뿐이지 여기에는 비교를 통하여 높고 낮고 잘났고 못났고가 없다. 그런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 들어오면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건의 유익을 얻을 수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자족을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이 기초적인 어떤 자기 인식이 분명해지는 사람은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소유에 의하여 시험이 많이 옵니다.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내 것이냐 남의 것이냐, 이런 욕심 있는 자에게는 항상 남의 것 되는 것이 시험이 들고, 오늘 적게 가진 것이 시험이 들고, 달란트 하나를 가지고 비교하는 순간에 땅에 묻어두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으로 전락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욥이 바로 그런 고백하지 않았어요? 욥이 그 환난과 고난의 파도처럼, 삼각파도처럼 찾아올 때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이게 건강한 자기 정체성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이어서 붙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게 대한 축복이지 내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어 공로 때문에 얻은 게 아니라 하는 근본적인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므로 오늘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인생 속에서 부하려고 한다,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한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자는 소명이지 이것은 여러분 욕심이 될 수 없어요. 소명 있는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그 부자가 됐을 때 그 부요함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아니면 남을 업신여기거나 아니면 자기 과시하는데 그 부를 사용하지 않더라. 자기가 주인인 사람의 부는 자기에게 축복이 되지 않고 이른바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오늘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면 오늘 이 땅에 물질주의, 뭐 공산주의나 뭐 자본주의나 다 물질주의라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물질의 그 맨몸을 신으로 유혹받고 있는 세상 속에서 무엇 때문에 부하려 할까요? 하는 동기를 살피면서 목적이 있는 부요함, 목적이 있는 자유함,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존재됨이 먼저다 이겁니다. 이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존재됨을 확 스스로 확립한 사람이에요. 10절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거 말이 참 얼마나 우리에게 아프게 하는 말입니까? 돈을 보되 좋다 하고 끝나야지 사랑하고 애착하고 집착하지 마시고 목적 있게 쓰면 내게 왔으니 또 흘러가는 것이다. 내가 계속 내 곁에 붙들어 두고 나를 지켜주는 방패마이가 되겠다. 이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이것이 의지할 만하다, 이것이 힘이 있다, 이것이 영향력이 있다 하고 자꾸 끌어갈 때마다 내 교만을 쳐서 비우며 주님 앞에도 기꺼이 인색치 않는 자유함 속에 흘러가게 하는 데서부터 물질에 대한 청지기권, 관리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이 문제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날마다 물질 생활에 자유함과 풍요함과 은총이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또 낙마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것인 줄 알아 아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